자,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64쪽에 보면은 시산표라고 나와 있어요. 시산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회계의 순환 과정, 지금 전부 이제 회계의 순환 과정을 설명하는 중이에요. 모든 기업은 거래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것을 거래 팔 요소에 의해서 붕괴라는 걸 한다. 이때 기억할 거, 붕괴를 한다는 표현이나 붕괴장을 작성한다는 표현이나 같은 말이라 그랬고요. 자, 붕괴를 했으면 이것을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해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그 많은 거래들을, 오늘은 몇 개 안 됐지만 실제 기업에서는 그 많은 거래들을 날짜, 상대계정, 자기금에 계속 이런 식으로 옮겨 적다 보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장부를 실수로 작성했다면, 여러분 상식적인 거예요. 이거 대답 못하는 분 많더라고. 요거 대답만 잘하면 합격이야.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장부는 똑바로 작성해야 돼요? 엉터리로 작성해도 돼요? 다 붙었다. 야, 건강하다. 엉터리로 해도 된다는 분들이 계신다니까. 근데 있잖아요. 그 많은 거래를 날짜 상대인 자기맥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실수를 했는가 안 했는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산표입니다. 시산표. 그런데 지금 칸 띄워놨죠? 칸 띄워놓은 이유는 여기다 뭘 쓰려고 하느냐? 우린 요 시산표는 일단은 수정 전 시산표라 그래요. 수정 전 시산표 또는 정리 전 시산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리 전 시산표 또는 수정 전 시산표. 왜 정리 전 또는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하는가? 이거는 이따가 배우기로 하고, 자, 여기까지 상상 들어갑니다. 거래가 일어나면 붕괴를 하고, 붕괴를 했으면 전기를 하고, 전기를 한다면 시산표를 작성하는데, 자, 이때 시산표를 작성하는 가장 주된 목적. 시산표를 작성하는 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됐어요. 다 하려면 머리 아프니까. 가장 주된 목적은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산표를 작성을 해봐야 안 되는데, 시산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따라서 촬영은 계속 하시고요. 지금 예제 16번 문제를 제가 앞에다 필기를 좀 해야 돼요. 필기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계속 64쪽부터 65쪽, 그 예제 16번 위에까지 있죠? 계속 필기가 끝날 때까지 무슨 뜻인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저를 보시죠.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읽어, 끝까지 읽으신 분도 있고, 에이씨, 이게 뭔 얘기야. 아무리 읽어봐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이런 분들 계셨죠? 자, 그럼 잠시 후에 설명하기라고. 지금 여기 그려놓은 게 바로 뭐냐. 아까 시간에 여러분들 필기를 했던 총계정 원장을 그대로 쓴 거예요. 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다 날짜 상대 계정 요걸 생략했을 뿐이고요. 어쨌든 아까 작성했던 시산표입니다. 자, 총계정 원장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시산표를 작성하는데, 시산표의 종류. 시산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금액을 어떤 것을 쓸 것인가, 금액을 어떤 것을 쓸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작성을 할 것인가, 작성 방법에 따른 시산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합계 시산표라는 게 있고, 잔액 시산표라는 게 있고, 합계 잔액 시산표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시산표의 종류는 세 가지.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잠깐 상식적으로 생각이 있어. 쓴 거 그대로 읽으시면 돼. 여러분 생각에 합계 시산표는 뭘 적는 시산표일까요? 합계를 적는 시산표야. 잔액 시산표는 뭘 적는 시산표일까요? 잔액 시산표, 잔액만 적는 거예요. 합계 잔액 시산표는 뭘 적는 걸까요? 합계도 적고 잔액도 적고 이게 합계 잔액 시산표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웠던 크게 배웠던 장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뭘 쓰라 그랬는가? 차변에는 무조건 자산을 쓰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썼어요. 포괄손익계산서는 뭘 썼는가? 대변에는 수익, 차변에는 비용을 썼죠? 그럼 시산표는 뭘 쓰는가? 다 쓰는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다 쓰는 거야. 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계정 과목을 전부 다 한 곳에 집계시킨 거. 이게 바로 시산표입니다. 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계정 과목을 한 곳에 집계시킨 게 시산표입니다. 시산표 중에서도 제일 처음에 합계 시산표를 작성해 볼게요. 지금 시간엔 여러분들 일일이 필기까지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뒤에 답 다 나와 있으니까. 다만 집에 가시면 혼자서 꼭 해보셔야 할 겁니다. 자, 쓸 때 여기다가 이제 차변 합계를 쓰고, 여기다 대변 합계를 쓰고, 내려가면서 이제 계정 과목을 표시를 하면 돼요. 쓸 때는 제일 처음에 자산을 씁니다. 그 다음에 부채를 씁니다. 그 다음에 자본을 씁니다. 그 다음에 수익을 쓰고, 그 다음에 비용을 쓰고. 어떤 곳은 비용을 먼저 쓰고 수익을 나중 쓰는 분들도 계신데 틀린 건 아니에요. 수익비용 저는 이렇게 쓸게요. 자산끼리 순서 바뀔 수 있어요. 부채끼리, 자본끼리, 그 동일 항목 내에 있는 것들은 순서 뒤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순서 뒤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분들이 가끔 가다가 한다고 해서, 야, 이거 이 사람은 위에 쓰고 이걸 밑에 써야지.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는 표현 있죠?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기준서에서는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말. 그렇죠? 이 내에는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써볼게요. 자산에 해당되는 거 저쪽부터 보니까 제일 처음에 현금 나와 있네. 그 다음에 자산이 외상 매출금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자산이 상품이 나와 있네. 상품 다음에 건물이 나와 있네.
사산 더 이상 없네요. 지금 뭘 썼는지 아시죠? 지금 여기 이 개정 과목 중에서 쭉 개정 과목 중에서 자산에 해당되는 걸 다 썼고 이번에 부채에 해당되는 거 외상 매입금이 있네. 뭐 이래? 원래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부채도 한 이 정도 되고 자본도 이 정도 되는데 수업 시간에 그거 다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건 안 되잖아요. 요령만 이해하신 거지. 그다음에 이제 자본을 써야죠. 자본금, 자본인용금, 자본유지조정, 기타 포괄손익 무계획이익잉여금. 특징으로 보면 자본금, 적립금, 준비금, 잉여금으로 끝나는 것들을 쓰기 시작하겠습니다. 에? 자본금 하나밖에 없네. 자산부채 자본을 다 썼으면 수익 씁니다. 수익. 상품 매출이익. 비용. 여비교통비. 다 썼죠? 금액 쓰기 시작합시다. 현금. 현금 계정 보세요. 이거. 차변합계. 차변가 다 더하면 100만 원이죠. 대변가 다 더하면 65만 4천 원이죠. 합계만 쓰는 거예요. 차변합계 100만 원. 대변합계 65만 4천 원. 이거 알 것 같고 쉬운 것 같지만 직접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차변합계 15만 원. 상품 차변합계 30만 원. 대변합계 10만 원. 건물 차변합계 40만 원. 외상 매입금 차변은 없고 대변에만 5만 원. 자본금 대변에만 100만 원. 상품 매출이익 대변에만 5만 원. 여비교통비 차변에만 4천 원.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다 썼죠? 줄 긁게요. 줄은 뭐 줄 긋는 거 시험 볼 때 테스트 하지 않지만 차변 금액 아래만 한 줄 긋고요. 그 줄 그대로 따라가서 대변에도 금액 아래 한 줄을 그어요. 역시 시험에서는 묻지 않지만 자, 요 줄 그대로 따라가서 긋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다고 아니야 그 줄 그대로 따라가서 회계상에서는 바로 이 한 줄을 합계선이라 그래. 합계선. 뭐 역시 시험에 합계선은 몇 줄 이런 건 안 나오지만 한 줄을 합계선이라 그래. 뭔 얘기냐? 한 줄을 걷으면 무조건 합계를 내보라. 내보겠습니다. 100만 원, 115만 원, 145만 원, 185만 원, 185만 4천 원. 자, 저는 이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대변과 다 더해서 185만 4천 원이 나와야 합니다. 똑바로 적었다면. 근데 예를 들어 대변에 적어야 할 걸 차변에 적었다든가 차변에 적어야 할 걸 대변에 적었다든가 위치를 잘못 쓰거나 실수로 숫자를 잘못 썼다면 합계는 불일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변이 185만 4천 원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가? 저 지금 촬영한 거 오늘 촬영한 거 전부 다 지우고 처음부터 새로 강의해야 돼. 볼게요. 65만 4천 원. 75만 4천 원. 목소리가 떨리는 이유가 뭐야? 어쩔 80만 4천 원. 180만 4천 원. 185만 4천 원. 됐죠? 그 다음에 합계를 냈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끝을 내야 돼. 끝을 낼 때 이렇게 두 줄씩 그어주는 거예요. 금액 아래만 두 줄씩. 금액 아래만 두 줄씩. 바로 역시 마감줄은 몇 줄인가라고 묻지는 않지만 바로 회계상에 있었던 이 두 줄을 마감선.
또는 마감줄이라고 말합니다. 두 줄을 걷다는 얘기는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합계만 쓰는 거 합계시산표. 자, 이번엔 잔액시산표를 작성을 해볼게요. 잔액시산표. 차변, 계정 과목, 대변, 계정 과목 쓸게요. 현금, 유독 건조한 것 같은데 오늘. 외상 매출금, 상품, 건물, 외상 매입금, 자본금, 상품 매출 이익, 여비 교통비. 쓸게요. 저를 봅니다. 잔액 시산표는 뭘 쓰는가? 잔액만 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 우리가 잔액의 특징. 자, 이때 회계상에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 잔액이 얼마예요? 라고 묻잖아요. 잔액이 얼마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느 변이 얼마가 더 많으냐는 얘기입니다. 잔액이 얼마냐라고 물으면 많은 쪽에 많은 만큼을 대답해 주시면 돼. 많은 쪽에 많은 만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볼게요. 지금 주머니에 돈 있어요? 하나도 없어? 아, 있죠. 지금 저분이 현금 잔액이 1,000원인데 여러분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현금은 들어온 게 많아요? 나간 게 많아요? 여러분들 오늘 월급 받은 분 계실 수 있잖아. 그분은 들어온 게 많을 수도 있죠. 하루만 놓고 보면은 나간 게 많을 수도 있지만 평생으로 놓고 보면 들어온 게 많아요? 나간 게 많아요? 혹시 나간 게 더 많을 수도 있다. 손 들어보세요. 평생으로 보면 나간 게 많을 수는 없어요. 증가가 많지 감소가 많을 수는 없잖아. 어우, 10억을 제가 빚을 졌잖아요. 나간 게 더 많은 게 아니에요? 아니죠. 10억을 빌려왔으면 일단 현금 10억이 또 생긴 거죠. 그 한도 내에서 또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으로 놓고 보면은 자산은 들어온 게 많지. 모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모든 것은 증가가 많지 감소가 많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자산은 자산과 비용은 잔액이 무조건 차변에만 나옵니다. 잔액의 위치. 잔액의 위치. 부채, 자본, 수익은 유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잔액이 대변에만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배웠던 손실충당금은 여러분 생각에 어느 변이 많을까요? 제대감손이니까 대변 항목이죠? 무조건 대변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야. 차변이 많으면 그거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볼까요? 현금 쓸게요. 잔액시산표. 저쪽에 보니까 자, 계정을 봐도 되고 요걸 직접 봐도 되는데 계정 볼게요. 차변할 게 100만 원이죠.
그렇죠? 대변할 게 65만 4천 원이죠. 어느 변이 많아요? 차변이 얼마가 많아요? 34만 6천 원이 많죠? 많은 쪽에 많은 만큼을 씁니다. 외상매출금 차변이 15만 원이 많죠. 상품 차변이 20만 원이 많죠. 건물 차변이 40만 원이 많죠. 외상매입금 대변이 5만 원이 많죠. 자본금 대변이 100만 원이 많죠. 상품 매출이 대변이 5만 원이 많죠. 여비교통비 차변이 4천 원이 많지요. 쓸 것 다 썼으면 금액 아래 한 줄, 요 줄 그대로 따라가서 금액 아래 한 줄, 한 줄을 걷으면 합계를 내자. 34만 6천 원, 49만 6천 원, 69만 6천 원, 109만 6천 원, 110만 원. 대변도 이제 110만 원이 나와야죠. 대변 110만 원. 110만 원. 합계했었죠? 마감주. 마감주. 대차가 일치하다. 대차가 만약에 불일치하다면 이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뭐에서 잘못됐는가? 또 찾아서 새로 고쳐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합계가 일치하다면 이거 완벽하다는 얘기인가요? 대차가 불일치하면 무조건 잘못된 거죠. 대차가 일치할 때는 제대로 했을 수도 있고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는가? 양쪽의 금액을 같은 실수를 범했다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차가 일치할 수는 있잖아요. 분명한 건 잘못, 대차가 불일치하면 잘못됐다는 거죠. 대차가 일치하면 완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냥 대충 어렴풋이 아 그래도 실수는 안 했겠구나 추측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시산표를 작성했어요. 여기서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자산과 부채, 자산과 비용은 이의열을 불문하고 무조건 차변이 많아야 되고 부채자본 수익은 무조건 대변이 많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골 문제가 나옵니다. 뭐냐? 64쪽 볼게요. 자, 제가 쓴 책이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읽기 쉽게 하려고 별시호를 다 하면서 이거 연구를 엄청난 연구의 결과물인데 읽어볼게요. 시산표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총계정원창이 오류를 검증하는 표이다. 자, 여기서 대차평균의 원리가 뭐예요? 대변과 차변은 같아야 한다. 또는 뭐 대차평형의 원리, 대차균형의 원리. 한마디로 대변과 차변이 같은 간을 보고 오류를 검증하는 표이다. 이런 얘기죠. 자, 잠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시산표를 작성하는 가장 주된 목적 뭐예요? 오류 검증. 어떻게 오류를 검증한다? 대차평균의 원리.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아래. 땡글뱅이 1번. 모든 거래는 이중성이 있으므로. 뭔 얘기예요? 모든 거래는 양쪽에 같이 일어나죠. 둘 이상의 거래가 이중성이 있으므로 전기가 올바르게 되었다면 개별 거래의 대차합계가 하나하나가 대차합계가 일치하니까 계정 전체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도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분계 각각이 대차가 일치하다 보니까 전체 계정도 대차가 일치해야 된다. 2번. 분계를 총계정 원장에 전개하는 과정에서 대차 합계를 다르게 전개한 경우, 예를 들어 차변에다가 100만 원 쓰고 대변에다가 20만 원 쓰고 이런 식으로 대변과 차변을 다르게 적었다면 시선표의 대차 합계 또한 불일치할 것이고 이 경우는 불일치 원인을 조사해서 고쳐줘야만 올바른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시산표는 모든 오류가 다 검증되는 것은 아니다. 자,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써야 할 자리에다가 차변에 김성일 100만 원, 대변에 사랑의 100만 원 이렇게 썼다고 쳐요. 금액은 잘못됐죠? 아, 금액은 똑바로 됐어요? 계정 과목만 잘못 적었죠? 이 상태에서 시산표 작성하면 시산표 대차가 일치해 불일치해? 일치하겠죠? 금액만 똑바로 적었다면 일치하겠죠? 즉 시산표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오류를 검증하기 때문에 금액의 오류만 검증할 수 있을 뿐 과목의 오류는 검증할 수 없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났네요. 땡글뱅이 1번의 시산표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하여 오류를 검증하기 때문에 금액의 오류만 검증할 수 있을 뿐 계정과목의 설정이나 전기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계정과목 자체를 잘못 전기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금액은 똑바로 적었는데 이때는 시산표만으로는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증할 수 없다. 자, 2번 대차 양쪽에 같은 금액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뭔 얘기예요? 이거죠? 보세요.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 써야 할 자리에 차변에 현금 100억, 대변에 자본금 100억.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써야 할 자리에 이렇게 썼으면 잘못한 거죠? 한쪽만 잘못됐어요? 양쪽에 다 잘못됐어요? 이런 경우도 발견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양쪽에 같은, 자, 땡글뱅이 2번이에요. 2번의 2. 양쪽에 같은 금액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시산표만으로는 오류를 검증할 수 없다. 반가로 3번. 시산표는 총계정 원장의 전기에 대한 검증 수단이기 때문에 결산일에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할 때, 불안할 때, 알고 싶을 때 매일, 매주, 매월 자기가 작성하고 싶을 때 작성해도 된다. 자, 시산표 작성 방법에 따라 시산표의 종류가 나왔네요. 작성 방법에 따른 시산표의 종류.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다. 합계만 쓰는 건 합계 시산표, 잔액만 쓰는 건 잔액 시산표. 두 개를 다 쓰는 건 합계 잔액 시산표인데 뒤에 나와 있어요. 66쪽에. 오늘은 여기다가 잔액 시산표까지만 썼습니다. 그런데 참고 요거는 필기하세요. 책이 없으니까. 요거는 어디다 필기하는가? 66쪽 하단에 필기해도 돼요. 66쪽 하단에 제가 잔액 시산표를 또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저를 보세요. 잔액 시산표는 이렇게 작성해도 되고요. 이렇게 계정 형태로 작성을 해도 돼요. 자, 써볼게요. 요거 현금 차변에 34만 6천 원 써보는 게 좋을걸. 현금 차변에 34만 6천 원 외상매출금 차변에 15만 원 상품 차변에 20만 원 건물 차변에 40만 원 부채 외상매입금. 자, 쓸 때 여기다 쓰는 분들 계셔. 각자 한번 써보세요 하면은 빈칸 세요. 빈칸 있으면 안 돼. 여기서부터 써야 돼. 외상매입금 5만 원 부채 더 이상 없으면 자본 자본금 10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 5만 원이고 다시 차변으로 넘어와서
여비 유통비 4,000원. 뭐 줄 긋는 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줄 긋는 것도 많이 직접 이거 회계는 직접 써보면서 하는 거 이상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근데 줄은 원래는 이렇게 거. 계정식에서는 줄을 이렇게 거요. 줄 수를 비교해봐. 차비는 더 많죠? 많이 쓴 쪽은 금액 아래만 한 줄을 긋고요. 대변은 조금밖에 안 썼죠? 조금 쓴 쪽은 끝까지 한 줄을 거죠. 그리고 여기다 누가 낙서하면 안 되잖아요? 낙서하지 말라고 이렇게 사선을 거줘요. 이렇게 사선을 거줘요. 그리고 한 칸을 띄우고 금액 아래만 두 줄. 한 칸을 띄우고 금액 아래만 두 줄. 합겠습니다. 110만원. 합겠습니다. 110만원. 자, 요걸 수기로 작성을 한다. 이쁘게 하려면은요, 숫자는 끝나는 지점을 일치시켜주면 돼요. 숫자는 끝나는 지점을. 그런데 계정 과목은요, 시작과 끝을 이렇게 맞춰서 써주면 보기가 편해요. 제가 한때 이, 여러분 주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주산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암산을 못해가지고, 곱하기 나누기는 제가 주산 한 10단급 돼요. 곱하기 나누기는. 지금은 안 돼, 손이 굳어서. 더하기 빼기를 못해서 제가 자격증 5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주산 5단 하면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전자계산기 5단하고 계산 시합을 붙은 적이 있어. 근데 문제를 출제한 놈이 참 무식한 놈이야. 문제를 뒤죽박죽 어떻게 쓰느냐. 예를 들어서 더하기를 쓴다 그러면. 이게 무식한 놈이지 이게 뭐예요. 이래놓고 잔뜩 수십 줄 써놓고서 자 누가 빨리 하는가 샷. 그러면 계산기는 컴마 안 봐도 두들기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줄도 제대로 안 맞춰가지고 그 사람 한 절반 풀 때까지 저는 여기서 줄 긋고 있어야 돼. 컴마. 그래갖고 눈치 봐서 이제 하는 거야. 그래도 이기죠. 최종적으로는 이기죠. 왜? 그 사람이 한 절반 풀 때 시작했어도 계산기보다는 주산이 빠르니까. 이 무식한 놈이 숫자는 보기 편하게 이렇게 끝을 맞춰서 쓰는 거예요. 야, 자. 이것도 작성을 해봐야만 나중에 보니까 돼요, 진짜로.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내용이 바로 뭐냐. 64쪽 합계 시산표로 봅시다. 64쪽, 딴 데 보면 안 돼. 64쪽 합계시산표 해놓고 기억해놓고 뭐라고 나는가. 합계시산표는 총계정원장 각 계정의 차변 합계액을 차변에 적고 대변 합계액은 대변에 적는다. 그러다 보니까 합계시산표의 합계 요 합계시산표의 합계가 의미하는 거. 합계시산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요 합계가 의미하는 것만 아시면 돼. 합계가 의미하는 거. 책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는가. 보고기간 중에 거래 총액을 나타내며 이렇게 나왔죠. 이 얘기가 뭔 얘기인가. 자 예제 16번 문제는 자 65쪽 예제 16번 문제는 예제 14번과 연결된 거라 그랬죠. 그럼 예제 14번이 어디 있는가. 예제 14번이 60쪽에 나와 있잖아요. 60쪽 펴보세요. 60쪽. 맨 아래 예제 14번 나와 있죠? 자, 4월 1일 날 100만 원의 거래가 있었죠. 그렇잖아요. 5일 날 40만 원의 거래가 있었고 9일 날 30만 원의 거래가 있었고 13일 날 총 15만 원의 거래가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15일 날 4천 원의 거래가 있었죠? 그걸 다 더해보는 거야. 100만 원, 40만 원, 30만 원, 15만 원, 4천 원 다 더하니까 얼마야?
185만 4천 원이죠? 아하! 합계 시상비 합계는 그 보고 기간 중에 거래 총액을 나타내고 이것은 또, 자, 다시 60쪽 보세요. 60쪽 박스 안은 거래, 박스 안에 거래를 분개한 게, 그 아래 해설란에 나와 있잖아, 맨 아래. 분개 나와 있죠? 차변에 100만원, 40만원, 30만원, 15만원, 4천원 나왔죠? 다된 185만 4천원이죠? 대변거 역시 마찬가지야. 100만원, 40만원, 25만원, 5만원, 10만원, 5만원, 4천원 다된 185만원, 4천원 나오죠? 분개장의 합계와도 같다는 것. 원위치합니다. 64쪽, 니은번, 합계 시산표의 합계는 보고기간 중에 거래 총액을 나타내고 분계장의 합계와도 일치한다. 이 암기가 아니라 다 이해해요? 자, 땡글뱅이 2번 잔액시산표. 기억, 잔액시산표는 총계정 원장 계정에 잔액만을 기입한다. 잔액만을 기입한다. 이 얘기 만원 중에 만원만큼 적어라. 이 얘기였어요? 2번 잔액시산표에 표시된 금액은 계략적인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나타낸다. 아주 계략적이고. 왜냐하면 이 뒤에 추가로 고쳐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그 다음에 65쪽. 자산과 비용은 무조건 잔액이 차변에만 나타나고 부채자본 수익은 무조건 대변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된다. 저를 보세요. 바로 우리는 여러분 외워야 돼. 이거 잔액 시산표 등식이라는 게 있어. 자, 보세요. 어떤 표의 등식은 차변과 대변이 같다는 걸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고. 자, 볼까요? 자산 더하기 비용은 이거잖아요. 얘 자산이죠. 얘 비용이죠. 자산 더하기 비용은 부채 자본 수익을 다 더한 것 같겠죠? 자산 플러스 비용은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 시험은 잔액시산표 등식으로 올바른 것은 하고 나오면 지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요 아래 걸로 나와요. 자, 여기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니까 시점 정보죠. 기초 거냐, 기말 거냐. 그럼 시산표는 뭐야? 한 보고기간 중에 거래를, 보고기간 중에 거래를 한 곳에다 집계시킨 거니까 이건 최종 기말 아래 재무상태 거일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나 비용은? 수익이나 비용은 여러분 생각에 기초 거예요, 기말 거예요? 그렇죠. 수익이나 비용은 기초니 기말이니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기간 중에 금액이지.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요 자산은 기초의 자산일까요? 기말의 자산일까요? 지금 이거 이해를 해야 돼. 시산표에 있는 요 자산은 기말 현재 자산이죠. 기말 자산 플러스 비용은 시험 볼 땐 비용 총액 또는 총비용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부채 역시 기말의 부채죠. 근데요 자본만큼은 지금 제가 여기서 쓴 시산표는 수정 전 시산표예요. 수정 후 시산표예요. 수정 전 시산표죠. 아직 추가로 더 해야 할 일들이 있어. 그래서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하는 시점은 자 여보세요. 이 회사 현재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계산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포괄이익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죠? 원래는 기초자본에다가 당기순이익 또는 포괄이익을 더해야 기말자본이 나오는데 잔액시산표를 작성하는 이 시점은 아직 이익이 얼마인지 손실이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된 겁니다. 따라서 기말자본은 몰라요. 자본만큼은 기초자본입니다. 기초자본. 여기다 수익을 더한 거지. 말뜻 이해하시겠죠? 기초자본 플러스 수익. 이게 시산표 등식이 65쪽 맨 위에 박스에 나와 있는 건데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해를 하려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시상표 자체 요거를 기억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66쪽에 보면은 시상표가 나와 있는데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합계잔액 시상표예요.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맨 아래에 있는 거. 그죠? 그런데 각자 여러분 학습용으로 강의용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뭐냐? 이겁니다. 이거. 강의 시간에 제일 많이 쓴 건 이거. 이거 이해를 하시면 시상표 등식 안 잊어버리겠죠? 자, 그래서 시상표의 종류 몇 가지 배웠는가? 네 가지 배웠어. 합계 시상표, 잔액 시상표, 잔액 시상표. 그리고 합계 잔액 시상표. 다시 시상표의 종류 네 가지, 사실은 세 가지지만 강의는 네 가지. 합계 시상표, 잔액 시상표, 잔액 시상표, 합계 잔액 시상표. 됐죠? 자, 그러면 67쪽으로 넘어가서 작성 시점에 따른 분류하고 나왔죠? 시상표는 작성 방법에 따라 합계 시상표, 잔액 시상표, 합계 잔액 시상표가 있는데 언제 작성할 것이 있냐? 작성 시점에 따른 시상표의 종류는 세 가지. 수정 전 시상표, 수정 후 시상표, 마감 후 시상표. 이때 마감 후 시상표는 다른 말로 이월 시상표라고도 한다. 그 말 어디 있는가 찾아보세요. 마감 후 시상표는 다른 말로 이월 시상표라고도 한다. 찾으셨죠? 그럼 요거는 실제로 또 피부에 와 닿으려면 작성을 해보기 전에는 피부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간에 아 시상표 작성 시점에 따른 시상표 종류는 세 가지. 수정 전 시상표, 수정 후 시상표, 마감 후 시상표. 마감 후 시상표는 다른 말로 이월 시상표. 여러분들은 휴식 시간 되면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설명을 안 해요. 그 아래 양가로 3번에 양가로 3번에 뭐라고 나왔는가? 시상표의 오류 발견 방법하고 나와 있죠? 자, 시상표의 오류 발견 순서. 저를 잠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보세요. 회계 순환 과정을 쭉 설명드릴 때 이렇게 말해요. 거래가 일어나면 분계를 하고 분계를 한 다음엔 전기를 하고 전기를 한 다음엔 시상표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재고조사표 작성하고 뭐 수정 후 시상표나 정산표 작성하고 뭐 총계정 원장 마감하고 뭐 2월 시상표 작성하고 쭉 설명을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가끔 문제가 나오는가? 시상표의 오류 발견 방법.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맨 끝에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렇게 강의할 거야. 맨 끝에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렇게 강의를 할 건데 결과적으로 시상표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뒤에 있는 놈들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상표는 그 앞으로 넘어가서 검증을 하는 거지 뒤에 놈은 검증 대상이 아니다. 그거 자, 거기 보니까 시상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하고 나왔죠.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시상표를 의해서 시상표만 가지고는 아하 오류가 있었구나 없었는가 알 수 있는데 첫째, 대차가 불일치하면 시상표를 했는데 요 대차가 불일치해. 무조건 이거 야야 이거 잘못된 거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시상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는 뭐예요? 대차가 일치하는 오류.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차가 일치한다면,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차가 일치한다면 시상표만 가지고는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럼 그 아래 땡글뱅이 1, 2, 3, 4, 5 나온 것들은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잠시 후에는 문제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골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한 시간.